올랐었나 보죠?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힘있게 부르고 강의 듣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당신의 품성입니다. 당신의 품성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조건 없이 주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시며 성내지 않으시며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 책임을 지시는 당신의 그 무한하신 하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찬양할 때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품성 그것을 우리 생활에 실천하여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순간의 찬양, 그 찬양을 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다시 당신의 품성이 깃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씹어서 먹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를 갚아서 그 악이,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뭐예요?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 고모라 완전히 확 쓸어버렸어요. 아셨어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노아 홍수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가장 유명한 얘기며 이 얘기가 하나님의 품성을 꼴지어줍니다. 그렇죠? 꼴지어줍니다. 자, 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이 함께 멸망했습니까? 예. 소돔 고모라 동맹국들이 같이 멸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좀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33절. 신명기 23절. 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그다음 뭐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에. 예.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함께 스보임과 아드마 성도 멸망당했습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참 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관심을 안 가져요. 모세는 이걸 알고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소돔 고모라가 대표적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스보임, 아드마, 소돔, 고모라 아주 악한 성으로서 항상 옆에 있는 좋은 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고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 다른데 보면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뭐요? 스보임 왕과 한 패야. 그 패가 완전히 뭐요? 멸망했다 이거죠.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시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 다음에 고임 왕,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 왕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뭐예요? 전쟁을 쳤다 하는 그 히스토리가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이거는 한 패거리야. 그렇죠? 악한 패거리입니다. 여호와의 품성을 따라가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패거리. 자, 그 자 이래서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확 뭐요 태워버렸다. 여러분, 그 우리가 창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 기억납니까? 쿼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제가 정규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끔 하는 때가 있고 안 하는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입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쿼크라는 최소의 입자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돼요. 그렇죠. 쿼크가 세 개씩 모이면 그 쿼크 세 개를 양성자 혹은 중성자. 그래서 쿼크에도 종류가 있긴 있는데 그 어떤 종류의 쿼크 세 개 모이면 전기를 전혀 띄지 않는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쿼크 세 개가 모이면 이게 양성 전기를 띈 양성자가 된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몇 개씩 모여서 이루는 것을 원자핵이라 부른다. 원자핵. 그런데 이 쿼크를 세 개 모아서 소위 양성자 혹은 중성자라는 입자를 만드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굉장한 에너지. 이게 분리될 때는 그 굉장한 에너지가 뭐예요? 방출된다. 그래서 이 그게 막 중성자탄, 중성자탄을 터뜨려서 파괴력이 나오는 것은 그 쿼크 세 개를 모은 뭐예요? 거대한 힘이 원자탄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드는 양성자 중성자가 어때요? 이렇게 분리되면서 또 그러니까 양성자끼리는 절대로 뭐예요? 모으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서로 양전기를 띄었으니까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밀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살 피부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게 전부 원자 핵 아닙니까? 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피곤해서 만나 관둘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발, 다 폭발해버린다. 팍팍팍팍팍팍 해버려. 야 뭐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한번 찾아봐. 속에서 불 이렇게 해서 때려봐. 에스겔서 28장인가 23장 이십. 자, 이제 팍팍팍팍 하니까 자, 그 생각이 금방 나. 예. 28장 23절인가 그렇지? 예. 응? 아,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속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불이 나와. 불이 나와. 자. 그래서 그 금방 폭발돼서 우리는 결국 끝에가 뭐가 남는 거예요? 콰크라는 최소의 입자만 남아. 아셨어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가만 이상구가 이상구 형태로 여기 탁 서 있는 거, 백소영 씨가 백소영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은 아무 힘이 작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우주에 있는 우주의 그 진공 상태하고 지금 여기 대기권하고는 굉장한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기 압력을. 예. 그걸 우리가 뭐예요?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바다 밑에 쫙 한 뭐예요? 한 100m의 뭐 200m 내려가도 어떡해요? 와, 압력이 굉장하죠. 어느 압력까지 사람 못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 터집니다. 사람이 그냥 쫙 쪼그려서 터져버려요. 막 압력이 세니까. 그러나 거기 사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몰라. 심해, 상어들 몰라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뭐요 힘을 받고 산다. 양성자들이 어떻게 해요? 폭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요 전자들이 그 원심력에 의하여 이게 빛의 속도로 빨리 돌고 있으면 팍 튕겨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튕겨 나가도록 팍 이렇게 해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이 힘이 바로 창조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콰크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굉장한 막말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력, 그 생명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힘이 돼요. 사랑의 힘이 돼요. 사랑의 힘. 그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제 미세한 곳에 작용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각각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다 조절해가지고 모든 그 미세한 생명 현상을 일으켜 주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힘 속에.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란 건 뭡니까? 죄인이 그 힘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품성 속에 있는 그 나를 유지해주는 창조력, 그 힘을 뭐야? 나하고 당신하고는 뭐예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강제하시면 안 되는 게 공의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게 공의라 이거죠. 선택의 자유를 억지로 막으시면 그건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강제하시면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뭐예요? 놨을 때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폭발은 그것은 하나님이 최후로 뭐예요? 등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후로 뭐예요?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 뭐예요? 현상이요. 아시겠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왜? 소돔 고모라가 그때까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것은 그는 창조주의 뭐예요? 예, 사랑의 에너지가 어쨌든 그 무엇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 죄가 많아도 그 이름을 위하여 퍼부어지고 뭐예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계속 거부하고 끝에 가서 완전히 뭐요? 거부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을 때를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의 잔이 찼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상구의 마음이라면은 이 컵이 이 물이 지금 이게 아주 더러운 물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게 죄라 이 말입니다. 악으로 자꾸 찬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간, 물이 채워지, 더러운 물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망과 뭐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사망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95%의 무의식에 뭐가 몇 프로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뭐예요? 마음의 평화, 기쁨 이런 게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꾸 채워져요. 자, 죄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는 버리지는 뭐요? 않았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찔아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라오디기아 상태다. 그렇죠? 라오디기아. 계시록에 라오디기아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일곱 교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장 교회 첫 번째 시작할 때 초대 교회 가장 순수했던 영적 상태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침에 일곱 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을 뭐예요? 하나하나 떼가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끝판에 가면 무슨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라오디기아의 특징. 네. 라오디기아의 특징은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모든 신학적인 지식은 뭐예요? 다 있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다 저렇다 다 알아. 그래서 뭐 안식일이 옳다는 것도 뭐예요? 알고 뭐 건강기별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문 밖에 있는 교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은 뭐요? 거부한다. 예. 그건 안 받아들여요. 지금이 라오데기아 교회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대. 그래서 지금이 라오데기아 교회 상태입니다. 지금이 캄캄한 시대. 교인은 제일 많지만 제일 아무것도 뭐예요? 모르는 시대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뭐예요? 두드리노니. 예. 한번 보고 갑시다. 계시록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자 우리 배운 거죠? 누구든지 뭐? 내 음성, 나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의 음성, 다른 음성이 아닌, 그렇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예요? 열면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참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도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부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왕따 뭐요? 당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요? 완전히 왕따 시켜놓은 교회. 지금 현재 어느 교단이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예정놈 딱대 예정돼 있다. 그리고 나쁜 놈은 뭐요? 지옥 죽인다. 그리고 지옥 보낸다. 이는 선택의 자유, 뭐 강제성, 뭐 전혀 그 정반대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문 밖에 있어요, 없어요? 문 밖으로 쫓겨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 실은 뭐예요? 문 밖에 쫓아내놨습니다. 예. 이상구가 예수 곁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 잡으라. 잘해봐라 너희끼리. 난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밀려났는데도 안 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보러 들어오시려고 문 두들겨.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참. 자존심도 없나? 그렇잖아요? 안 가십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노크한다. 양호 있나? 문 좀 열어줄래? 이게 아니랍니다. 아시겠어요? 신학자들 그 두드린다는 표현을, 이게 사실은 계시록이라는 것이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저것을 두드린다는 말을 구약적으로란 말은 무슨적으로?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이 아닌 뭐요? 히브리적으로 저것을 해석을 하면은 knocking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은 pounding이래. pounding이라는 말은 와. 그래서 pounding with urgency. urgency란 말 뭐예요? 위기감을 느끼면서
긴급. 지금 곧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를 쫓아냈던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문을 열고 받아들여 달라 라고 하는 호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파운딩. 문 열어라. 제발 좀 열어라. 쫓겨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세상의 파운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지금 다들 그냥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가 악해서 어떻게 해요? 확 불살아버렸다. 에, 잘됐다. 그런 놈들 죽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문 밖에 쫓아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서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착하든지 뭐예요? 악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우선은 너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품성인지를 뭐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우선. 왜? 왜? 그것만 들어가면은 뭐예요? 너희가 변화 된다. 내가 너희를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문을 뭐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 이거 보세요. 문을 열면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은 이런 말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눈물 섞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여기 이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열면,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너희가 문을 열면 이 말을 사랑을 확 빼버리고 사실만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구나. 참 그 공의로운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거는 염두에 전혀 두지 않고 그냥 사실적으로 보면 저게 무슨 말로 들려요? 문을 열면 들어간다. 이제 이 말 아닙니까? 조건으로 들리는 거야. 저게 조건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품성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조건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조건을 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요? 선택해 달라고 하는 뭐요? 호소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택해 달라.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거든. 이게 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거 너무 냉정하게. 아, 조건. 조건을 하나님이 조건을 구원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뭐야? 아름다움 진선미는 빠지고 조건만 딱 그래. 조건부. 그러면 조건부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무엇은 무색해집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색해지지.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조건 없이 주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들이 조건부라 해놓고 은혜라 해놓고 그러니까 서로 내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뭐가 뭔지를 정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강제하시지 아니하시는 전혀 조건이 뭐요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래 놓고 또 조건부라 그러네. 그러니 상충되어 서로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조건, 무조건과 조건이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노니 너희가 만일 생명을 선택하면 이렇게 만일이란 말이 나와요. 그 만일 하면 우리가 언뜻 뭐요? 다 조건 뭐 조건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만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만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선택에 따랐으니까 할 수 없이 만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지 조건을 탁 내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 조건부 사랑에 우리 시스템이 사회적 시스템이 짜져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조건부 사랑을 해왔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의 자유로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무엇으로 읽히는 거요? 조건으로 읽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걸 저항하셔야 됩니다. 저항. 세상을 저항, 이원론을 저항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요? 먹고.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소원장님이 좋아하는 거죠. 참, 우리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 가운데 참 가장 뭐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방법이 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네 원장님하고 뭐 할래? 자, 먹는 게 그러니까 뭐 내가 너에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강의를 할 것이며 시험을 볼 것이며 이러지 않고 뭐요? 가장 이 퍼스널한 레벨, 그렇죠? 가장 한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인들이 주여, 이거는 있어도 뭐예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먹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어. 그런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저 사람은 세리와 뭐예요?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 그랬거든요. 같이 먹는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의인하고 먹습니까? 죄인하고 먹습니까? 죄인하고 먹는 겁니까? 지금 라오디게아는 그 순 죄인들만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들어오시면은 무조건 밥상 차리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품성이 뭐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 먹는 방법이 또 참 재밌어요.
먹는 방법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자,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뭐요? 나로 더불어. 참 이게 뭐요? 평등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니캉 내캉 같이 먹자. 그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뜸애기 주고 빨아먹고 그런 식으로 먹자. 그냥 같이 먹자가 아니고 뭐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나는 응? 뭐요? 들어 그래도 그는 뭐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러니까 서로 뭐요? 유기적인,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고 뭐예요? Give and take. 서로 그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뭐예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한번 우리 잘 지내보자. 그것이 행복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서 매 예? 뭘 먹을까요? 두리안. 이 두리안 광들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네 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뭐요?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뭐요? 가장 와, 이게 무슨 얘기하고 같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같은 얘기. 세세토록 왕노릇이란 것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뭐요? 섬기는 왕.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은 섬기는 왕이죠. 예. 섬기는데 왕이지, 예. 그렇죠? 사랑을 주는데 있어서 왕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긴다는 게 결국은 문 열고 함께 먹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요.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가 탁 증오하던 대상을 뭐요? 내가 기도하고 용서를 탁 하고 나면은 내가 용서가 내 마음 속에서 가능해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문을 열었거든.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가능해졌지. 나로서는 뭐예요? 불가능. 그것은 불가능했는데. 우리 창혜 씨가 무슨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이 딱 보이네. 그 밝은 얼굴이 갑자기 뭐예요? 아, 다 풀었어요? 예. 예. 이제 탁 용서가 탁 됐을 때, 예, 이 힘이 나면서 말이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자주 느낍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요. 와, 이게 현실적으로 남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 그럼 이제 혼자 산에 가는 게 좋죠.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 저 뭐예요? 용서폭포 가기 선녀탕 지나서 용서폭포 가기 직전에 그 물소리 제일 크게 난댔잖아요. 그 다리 위에 하고 그 저 보면 막 양쪽으로 막 아래 위로 막 경치가 최고로 좋은데 있잖아. 그게 아마 용서폭포에서 다리 하나 건너고 두 번째 다리일 거야. 용서폭포 내려오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하고 쫙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하고 쫙 내려오면은 절쯤 오면 뭐예요?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요? 내가 편지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떠오른다고. 이때까지는 막 이거는 뭐 절대로 안 풀릴 것 같고 그런데 희한한 새로운 인스피레이션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그 말을 하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늘의 열쇠를 모여 주시는 기분이야. 아시죠? 성구야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한번 열면 열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싹 한번 돌려보면 뭐예요? 아 열리기 시작해. 아시겠어요? 이럴 때가 이제 뭐예요? 아 아버지 열립니다. 이럴 때가 내가 바로 함께 먹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실전, 실전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논리에 불과해. 그래서 그러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귀고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전에서 부촌이 해서 다 엄청난 내가 이룰 수 없는 뭐예요. 엄청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그 평화, 그 기쁨, 그렇죠. 이게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바라. 사랑은 모든 것을 뭐요? 바라며.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벌써 내가 마귀에 덫을 어떻게 해요? 걸려버린 겁니다. 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뭐요? 바라야 돼요. 암 환자가 낫기를 안 바라면 나을 수도 있음을 뭐요? 치유 가능성을 바라지 않으면 낫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칙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암 낫기를 바라듯이 또 암은 틀림없이 낫을 수 뭐요? 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낫느냐고 할 때 모든 것을 견디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슨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남을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거든. 내가 믿는 거고. 그게 무슨 저 세미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소돔 고모라 들어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래서 자 제가
이 차가 하나님이 자기가 이 죄인을 아직도 포기는 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왜? 이 죄인이 조금이라도 뭐요? 붙들고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찔아찔하죠. 드디어 꽉 찼을 때까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밧데리를 빼버려. 아니 빼버리면 되는데 빼가지고 다시 꼽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꺼진 건데 왜 오죠? 배터리 빼고 다시 넣으면 예. 네. 이거는 배터리 뺐다가 꼈는데 켜져 있네. 희한하네 그것도. 그건 좋은 기 그래요? 그 얼마짜리? 아 그거 얇은 거 보니까 좋은 거다. 자, 꽉 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조금 틈이 있을지도 뭐요?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 때나 넘칠 때는 전혀 이제는 뭐요? 완전한 거부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드디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며 손을 떼야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잔이 넘쳤다 하는 것은 그 창세기 6장 보면 나옵니다. 죄악이 뭐요? 관영하여 이렇게 돼요. 그건 잔이 넘쳤다 이거든요. 관영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선한 것이 뭐요?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은 완전히 하나님이 뭐요? 거부 당했다 이 말입니다. 거부 당했다. 예. 완전히 거부 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맨 처음 말씀의 그 파워를 가지고 뭐 했어요? 좀 물을 나눴습니다. 물을 위로 보내고 또 뭐요? 땅 밑으로. 아니었어요. 그 지금 현재도 물이 갈려 있어요, 안 갈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양성자 폭발하는 걸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그처럼 지금도 물 뭐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 식구 여덟 사람만 빼놓고는 뭐요 전부 창조주를 뭐요 부인한 거예요. 제약이 뭐요?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노아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보고 야 방 좀 만들어라. 그럴 때 노아는 왜 만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왜요? 창조가 완전히 거부가 되면 하나님의 이 물을 갈라놓는 창조력은 뭐요? 이것은 거두어지실 수밖에 뭐요? 없어. 무엇에 의하여? 공의 때문에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 위하여 거둬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노아 홍수는 비만 오는 홍수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홍수요? 땅 밑에서 터져 나오는 물의 근원들이 터져 나오매 그래. 그래서 다시 합치는 거죠. 물이. 왜? 창조를 거부하니까. 그러나
창조를 받아들이는 여덟 사람을 위해서는 뭐예요? 방주를 예비하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거를 나쁜 새끼들은 뭐예요? 악 쓸어버리고 좋은 새끼들은 뭐예요? 배 땅 만들어서 태웠다가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게 알려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타나 아무리 나타나도 너무 홍수만 보면 뭐요? 우와. 소돔 고모라만 보면 뭐요? 우와.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믿으니까 다 뭐가 돼 있어요? 라오디기아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아 홍수를 소돔 고모라를 통하여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건 아니요. 그 마귀가 막 그거를 막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막 예수 믿든 안 믿든 뭐요? 뭐 텔레비에 나와서도 뭐 소돔 고모라 이러셨고 막 노아 홍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요? 와, 그 하나님 겁나네. 그래놓고 십자가를 본들 내적 충돌이 있겠어 안 있겠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재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번 주제가 거의 선택의 자유가 주제 아닙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이 문제가 풀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가 참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책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자체 자신을 하나님이 샘플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를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창녀짓 하는 마누라를 여자를 마누라로 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예, 하겠습니다. 그 나가서 또 간음해, 또 창녀짓을 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사와 돈 주고. 그거 몇 번 합니까? 세 번씩. 그게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그 품성을 전할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 호세아가 실제로 뭐? 실제로 체험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 호세아서 11장.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참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구약 중에 참 달콤한 구약이에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누가 자기의 백성이 뭐하고 결심하고 determined to live 결심하고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뭐요 같이 살고 싶은 생각 뭐요 없어. 우리 돌아온 탕자 중에 뭐요? 그 탕자 아버지한테 돈은 타놓고서는 뭐예요? 결심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심하고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창조주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뭐요? 하나도 없도다. 이게 호세아서 아니고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있다면 어떻게 기록될게? 그렇죠. 너희가 패역하여 죄가 중하니 막중하니 내가 너희를 뭐요? 버리리라 이제 이렇게 놓냐? 그거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제일 못된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백 회장님이 하나님을 합시다. 제가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합시다. 그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어때요? 상구야 가면 안 된다. 글로 가면 죽어 이 자식아. 근데 나는 뭐요? 노래니까요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심하고 뭐요? 떠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요? 내가 어떻게 놓냐 너를 자식아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악의 잔이 완전히 차서 넘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분은 놓아야 되는 거야. 그게 공의야. 안 놓으면 그거는 옳지 않아. 선택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그렇죠? 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와 누구 같이? 예? 네? 아드마 같이. 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아드마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인 거는 뭐예요? 아니다. 예,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다 못 가게 어떻게 해요? 부잠대 이 자식들이 다 뿌리쳤다 이게야. 생명을 뿌리치고 뭘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다고 하는 게 이 아드마 스보임을 어떻게 적당하게 뭐예요? 구석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뭐요? 열쇠를 딱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성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번역을 잘못할 수도 뭐요? 없죠. 번역을 뭐 어떻게 해도 이건 나타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른 곳에 번역이 조금씩 번역자들이 오해해서 잘못 번역을 해놨다 하고도 이런 행위 자체가 이렇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번역을 잘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 여부와는 상관 뭐요? 없이 우리는 품성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어찌 너를 옛날에 그 옛적에 뭐요? 아드마를 놓듯이 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내 사랑하는 아드마, 그 자식을 내가 그때 낳았잖아. 근데 너도 지금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참아 못 놓겠다. 참아 못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모여 두겠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뭐요? 긍휼이. 그러니까 이 최후의 순간에도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빗대내는 거 아닙니다. 그 놓는 순간 그렇죠. 사실은 이 자식들이 막 놔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더 뭐요? 더 불타는 거죠.
인자는 나 못 참겠다 이놈의 새끼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더 이상은 나는 안 돼 인자가. 지금은 뭐야 너 이놈의 새끼들 골라간다 이제 확 태워버린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다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스보임 아드마를 놓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뭐가 불붙듯했다고요? 긍휼이 불붙듯한 거야. 크, 박수 이 하나님이야. 와. 사랑이 불타올랐고 있는 거요. 사랑이. 그런데 강제하시지 못하니까 이놈 새끼들 잡아둘 수가 뭐요? 없는 거야. 잡아둘 수가. 모든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관성 있게 풀려나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여기 11장 8절에 각기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보시면은 너를 스보임 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요?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의 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뭐요? 고쳐 먹었다. 네가 뭐요?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박수. 내 실력으로는 저것이 제일 맞군요. 예, 그렇죠. 조금 이게요. 공동 번역이 조금 이 원어를 자꾸 떠납니다. 오늘 떠나서 의역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결점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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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번역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뭐요?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뭐요? 모두 불분된 이게 번역이 좀 양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아주 멋지게 한대요. 너를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와 박수.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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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 오르는구나. 와. 호세아서가 이런 책이요.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기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확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뭐요? 않았다는 걸 호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호세아는 그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가 불탈 때 하나님의 심정을 뭐요? 아는 선지자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도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 선지자들이 이걸 가르치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가 가장 뭐요? 이게 화려하다 그럴까요? 가장 고통스럽게
그 하나님의 고통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놈의 새끼들은 뭐요? 확 해버려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를 잃고 있는 거요? 뭐를? 뭐를 잃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암을 고칩니다. 그렇죠? 네, 암을 낳게 하죠. 네. 이래야 낫죠. 이래야. 이래야 낫지. 암 걸렸다. 걸리는데, 아따, 양호 저 새끼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한데, 왜 내 마음 걸린노? 죄가 많은 놈은 저 자식인데 말이야. 저 암이 걸려도 어때요? 저게 걸려도 왜 내가 걸렸냐?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내가 암이 나야 안 나요? 내가 또 악화되지. 악화되지. 그러니까 인자와 음이 육과 뭐예요? 영. 그 다음에 사망과 뭐예요? 생명. 분명하잖아요. 그 품성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사망 쪽이냐. 어떤 품성, 의미를 택하면 암 환자 죽는다고. 인자를 택하면 뭐예요? 산다고. 암이 난다고. 그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바로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돼. 유월론과 일월론의 차이. 무서운 차입니다. 이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 세상 말세에는 뭐요? 끝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비쳐야 된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주 정말 멋지죠. 그렇죠?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씻어서 오르는구나. 양우야 나를 떠나지 말았다고. 눈물 나니? 감동적이죠. 엔도르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요? 뭐가 아니요? 본심 아니요? 본심 아니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요? 본심이 아니요? 가지 마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그게 뭐 본심이요? 그렇죠? 본심이요.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레미야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예. 그러니까 호세아의 표현이 뭐예요? 훨씬 더 뭐예요? 구체적이며 강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예레미야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을 그 기록해놓은 데 따라 조금 이렇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문회장 스타일하고 우리 신총무 스타일하고 다르잖아요. 그 쓰면 다르게 쓰거든. 그러나 같은 걸 써도.
이 성경 속에서도 그 스타일, 성격적 스타일이 이렇게 냄새가 나거든요. 쓸어버리라는 표현도 아까 그 표현을 보면 완전히 지금 다른.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있어서는 마호 노아 홍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중요한 거 다시 리마인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뭐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거든. 이 근심이란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저게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던고 나한테 뭐 근심이요? 그래서 저는 하도 저게 안 어울려가지고 영어 성경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And the Lord was 뭐요? Sorry. 이 소리가 참 명번역입니다. Sorry. 그 다음에 뭐요? And he was 뭐요? Grieved. 이 두 단어가 막 완전히 저를 기쁘게 했어요.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말 성경 이제 저게 번역상의 문제점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국말 성경대로 하면 말이야. 아, 내가 이 새끼를 왜 낳았나? 참,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거든요. 내가 창조한 걸 후회한다. 참, 나 뭐 새끼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쏘리, 쏘리는요 미국서 여러분 쏘리 하면 안 됩니다. 쏘리라는 뭐요? 내 잘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무조건 나와서 쏘리 해버리면 뭐요?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아, 이 사람이 쏘리 했다. 그러면 막 경찰이 막 그걸 끝납니다. 아, 네 잘못이네. 그럼 너는 네가 물어내라.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 excuse me를 뭐요? 쏘리인 줄 알고 자꾸 쏘리를 하는데 쏘리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Excuse me. 예, 잠깐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래야지 쏘리 하면 안 돼. 쏘리 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을 Excuse me. 쏘리 하고 지나가면 미국 사람 의리둥절해 이거. 뭐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sorry란 말은 모든 죄를 뭐요? 내 탓으로 책임지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하셔서 피조물이 죄 지은 것을 피조물에게 뭐요?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뭐요? 그게 다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한 그 자체부터 뭐요? 내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죄인의 죄의 책임을 뭐요? 완전히 자기에게 돌리는 모습이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grieve 이거 이건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당시 아마 한국 사람들이 grieve가 뭐 근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말에 이 grieve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grieving은 무슨 말이냐? grieving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아주 금슬 좋은 이런 부부가 살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한쪽이 뭐요? 갑자기 죽었다. 그럴 때 슬픔을 grieving이야 그래. 그래서 그 슬픔의 본질은 뭐요? 그리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실했을 때 일어나는 그리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창조주는 자기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뭐요? 상실하고 있어. 왜? 어떻게 됐습니까? 넘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왜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떠나버린 그들을 뭐요? 그리빙하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sad가 아닙니다. 그냥 슬프다 하면 뭐요? sad. 이혼하고 나서 말입니다. 새드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서 이혼하고 나서 그리빙하고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닌데 그죠? 미워 죽겠는데 뭐 그리빙 무슨 그 그리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보고 이놈의 새끼 미워 죽겠다 나가버려 이놈아 그래놓고 그리빙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는 너를 보낼 수가 뭐예요? 없구나 하고 보냈으니까 그리빙하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I will destroy. 사실은 하나님이 destroy 파괴하는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악이 악인을 죽이리라.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시편 34편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그래서 for I am so sorry that I have made man. 내가 사람을 창조한 그 자체가 뭐요?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I will 하나님 자신이 내가 뭐요? I will 파괴하리라 멸망시키리라 누구를? man 사람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뭐요? 모든 뭐요? 짐승과 뭐 기어다니는 것과 새와 뭐 모든 것을 내가 근데 보니까 물고기가 빠졌네요. 홍수니까 홍수니까 고기들은 안 죽을 겁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물고기가 빠졌네요. 저 오늘 보니까 옛날에는 못 봤는데 그 성경이란 게 이렇습니다. 못 본 게 많아요. 야 이거 겁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뭐요? 확 썰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썰어버리겠다. 그러나, 그러나 이게 귀중품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발견하였다, 보았다, found 뭐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넘치는 뭐요? 그 떠나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랑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그 속에 불붙듯한 사랑을 노아는 보았다. 그러나 노아는 뭐요? 지금 우리가 그 노아가 본 것을 우리도 보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18절? 예? 네? 아. 네가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며,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 현대적으로 하면 무슨 말일까? 내 몸을 더럽혔대. 예, 예. 건강도 악화됐대 말이죠. 하늘 성소가 내 몸이니까. 내가 네 가운데서 뭐요? 불을 내어 너를 뭐요?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유황으로 왔다. 그 말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나와. 예, 속에서 나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우리 저 백소영 씨 매튜 헨리 알죠? 매튜 헨리가 옛날부터 고전적 성경 주석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그 매튜 헨리가 참 주석을 잘했더라고요. 그 매튜 헨리가 이걸 주석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매튜 헨리는 어떻게 주석을 했을까 하고 제가 열어봤어요. 일단 제 생각하고 꼭 같이 해놨어, 주석을. 그 다음부터 제가 매튜 헨리를 가끔 열어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매튜 헨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의 거의 한 3, 40%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막 완전히 제 생각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거부당했잖아요. 사실 소돔 고모라 내려가는 얘기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창세기 테프에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최후의 기회거든요. 최후 하나님이 걔들을 놓기 소돔 고모라 놓기 싫어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그 품성을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내 보여서 정말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 거거든요. 그거를 막 동성연애 하자고 막 덮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롯을 뭐예요? 가자. 니라도 가자. 그래서 롯이라도 끌어내려 가신 거거든요. 왜? 롯이 그 상태에서 지발로는 안 나와, 이게. 왜? 그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롯아 가자 할 때 롯의 사위들은 다 뭐예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택이요. 그러나 롯은 가까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가자.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 너무 멀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럼 좋다. 가까운 데라도 가자. 이래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힘든데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스 보임 사람들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떼시면은 그 속에 농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뭐예요? 폭발하면서 나오는 게 그 불이거든요.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확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과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의 중심에서부터, 영어성경에서 midst of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어 불이 넣은 너를 모여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모여 제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요? 우시는 거요. 네가 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너의 형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놨을 것이다. 어떻게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구나. 간장이 뭐요? 녹는구나 하면서 떨치고 가는 자기 자식들에게, 소돔 고모라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최후로 네? 내가 떠나가라 뭐요? 하리라. 네? 그래 가도 좋다 하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저 악인들도 뭐예요? 악인들의 죽음까지도 저렇게 슬퍼하시는 분, 정말 간장이 타시는 분을 보고 우리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그분의 품성을 오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아무리 떠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나의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창조의 완성을 받으시는 분이 되셔서 아무리 선택의 자유를 누려도 창조주로부터 떠나는 선택은 도저히 뭐요? 할 수 없는, 예, 그러한 완성된, 예, 완성된 창조품,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주신 당신이 참으로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인 줄을 우리가 몰랐었지요. 주님 이제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당신의 그 품성,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며 느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의 순종이, 모든 순종이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하여 하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 더 이상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생기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그리고 생활로서 증거할 수 있어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 그 생명의 빛이 지금 흑암 속에서 병들고 지금 갈증을 느끼며 배고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떡을 줄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하시고 7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시면 인터넷에 뜨고 인터넷에 보시는 분들